대학 직지 13페이지 셋째 줄. 이는 이 자를 써놨지요. 상시 묘수 찾아라. 과목입니다, 지금. 두 번째 과목이 묘하게 닦는 차례를 자세히 보입니다. 그 과목이 또세 가지가 됨이니 세 개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초는 적시 경물이 수종본 되기요. 처음은 경물을 하는 것이 사물을 바로잡는 그것이 오름지기 근본으로부터 바로잡는 것을 분명하게 보임이요. 적시는 분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적자가 분명할 적자죠. 이는 상시 성의가 필선 취지요. 두 번째는 성의하는 뜻을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그 공부는 반드시 먼저 아는 질을 이루는 것을 자세히 보임이요. 3은 갱수 수재치평이 필요 차서라. 이것까지 해서 대학 직지에 대한 과목은 다 끝납니다. 세 번째는 몸을 닦거나 집을 다스리거나 나라를 다스리거나 세계를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수재치평이 반드시 차례가 있음을 차제가 있음을 다시 보입니다. 금초란 말은 묘수 차제에 대한 처음 과목이 적시 경물 수종본 객이라는 그 과목이죠. 자 천자 이지어 서인이 천자로부터서 서민의 서인에 이르히 히토입니다. 일시 개의 수신으로 위본이니라. 한결같이 이 모두가 다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천자 임금으로부터 또는 평민, 서민, 서인에까지 이르히. 그러니까 상하 존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래서 어제 적을 때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까지가 근본이라고 했죠. 닦을 때 몸에다 어떤 그 닦을 대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닦으라고 몸을 지적한 거거든요. 전운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앞에서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이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다고 한 것은 그런 말이 전번에 나와 있죠. 10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나오죠. 그 문장을 가리킵니다.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구가고 하는 10페이지 8향의 여덟째 줄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원불단지 제왕 유익인 설이라. 원래가 제왕으로서 지위가 있는 사람을 단적으로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꼭 임금만이 그렇게 수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이라도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을 말한 거죠.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한다는 그것은 임금이 정치하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도리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공인 차켈세 금특 전파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할까 두려워할세. 그러니까 자사께서 일반 사람들이 명명덕을 천하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왕만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릇 이해를 할까 잘못 아는 것을 알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특별히 전파를 합니다. 전파랑은 서인까지 말했죠. 자천자 지여 서인이라는 서인
두 글자가 다 일시계라는 그 일계라는 두 글자도 역시 그렇고 지금 특별히 딱 지적해서 그 착해를 잘못 오해를 하는 그것을 쳐부숴서 밝혀서 말을 했다고 말이죠. 차여 순경 역산지 시에 하상 불시 서인이며 또한 순임금이 역산에서 밭을 갈 때에 어찌 일찍이 이 서인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순임금이라는 임금은 요임금의 사유가 되고 요임금의 왕위를 전수받은 사람이죠. 평민이 왕되었죠. 옛날 중국 역사에 요순세계라고 하죠. 순임금 순자요. 순임금이라는 임금이 역산 땅에서 밭을 갈고 서민으로 있을 때 그때가 어찌 일찍이 서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서민으로서 나중에 천자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치를 참 잘했죠. 만고의 정치 잘한 분을 요순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전수하지 않고 가장 덕 있는 성인을 선택해가지고 그 왕위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참 민주주의죠. 그 시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서경에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야 방명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런 말은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죠. 모든 관리들이나 또는 임금까지라도 백성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야 방령이니라. 근본이란 말은 백성이죠. 백성이 근본이 튼튼해야만 견고해야만 나라가 편안해진다.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살기가 어렵고 올데갈데 없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군주주의 사회라도 저렇게 성인들의 저 말씀이나 저런 사상은 완전히 민주주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임금은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전하지 않고 순임금한테 전했고 순임금은 또 자기 아들이 좀 못하니까 운임금한테 왕위를 전했죠. 그게 참 놀랍죠. 지금 김일성 씨는 김정일한테 전하려고 지금 이 사회는 세습제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그런 구석도 있는데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했다니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공자가 순임금 같은 분을 주역에서 많이 말했죠. 주역 그 권궤가 순임금이 처음에 그 평민으로 있을 때그 덕이 있어가지고 온 천하 사람들이 순임금에게 다 돌아왔잖아요. 순임금을 받들고 존경하고 순임금이 살던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같이 살고 그 덕화가 크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순임금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감화가 됐죠. 어머니가 계모거든. 계모에서 태어난 그 동생이 또 같이 서희가 공모해가지고 순임금 죽이려고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순임금은 믿어서 알고 그걸 다 대비를 했죠. 성인이라서 세상 일을 잘 아는 분입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이 이윤이 경 유신시와 부열이 부자입니다. 스승부자하고 말씀 설자를 기뿔열해서 발음을 부열합니다. 부열이 스승부자요. 전할전자 아닙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부열 발음을 열그러죠. 성은 부시고 부열이.
이분이나 이분이 다 유명한 아주 큰 아주 덕을 가진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성인입니다. 이분이라는 그 은나라 성탕을, 은왕 성탕을 도와서 통일천하 했던 그때 큰 인물이죠. 이운이가 유신에서 밭을 갈 때와, 유신이란 땅 이름이죠. 유신 땅에서 처음에 서민으로 평민으로 살 때거든요. 또 부열이라는 사람이 판축에 있을 때와, 판축이라는 것은 부열이라는 사람은 노가대판에서 일했거든요. 담이나 쌓고 저 축대 공사나 하고 그런 사람을 은나라 고종이 꿈에 선몽을 돼가지고 선몽을 꿈에 것이 저 그분을 보고서 이분을 찾았지요. 은나라 고종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겠나 해가지고 은나라 중흥조인데 은나라가 중엽진 되어가지고 은나라 때입니다. 이윤과 부열이가 다 은시대거든요. 이윤이가 먼저 나왔죠. 다 은나라 이분은 가장 처음 초대고 이분은 은나라 중엽입니다. 은나라의 중흥 공신이죠. 그때는 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고종이라는 임금 은나라. 이 임금이 자기가 즉위하고서 자기가 평생 소원이 은나라는 이렇게 치들고 침체하고 그야말로 참 행편없이 망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임금이 된 나로서 정치를 바로잡고 새로 가지고 중흥을 지켜야겠다 하면서 3년 동안을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꿈에 부열이라는 큰 유명한 성인이 저런 공사장에서 축대나 쌓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그렇게 하는 얼굴을 보았거든. 그래가지고 꿈에 본대로 화가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 해가지고 그 몽타지 사진 같은 걸 가지고 일터에 가서 이와 같은 사람 있는가 보라 해가지고 보니까 부열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 부열이란 존재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래도 부따의 내알에서는 지금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예? 부열이 같은 사람은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부따의 내알이를 탄 사람은 많이 좀 알려진 택입니다. 제갈량도 처음에 나가기 전에 알려진 존재거든. 수경 선생이 미리서 제갈량은 그 재주를, 그러니까 제갈량은 모든 지모를 미리서 공개했잖아요. 봉룡공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다 요리할 수 있다고 유현대기한테 미리서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높아졌죠. 그 제갈량의 처지가. 부열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종이 부열이를 만나가지고 단박에 국무총리를 만든 거예요. 그냥 국무총리 자기 스승으로. 그런데 부열이란 사람이 굉장히 이윤희처럼 아주 제갈량보다 몇 배 나은 선들입니다. 다 성인들이죠. 성현이라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은나라가 중흥되었죠. 그래서 은나라 중흥 공신이요. 중흥조라요. 태공은 태공이 조 위빈시의 역하상 불시 서인가. 강태공이죠. 강태공이 유수가에서, 유수라는 무리입니다. 낚기질을 할 때 또한 어찌 일찍이 서민이 아니던가 말이야. 그런 분들이 다 출세하기 전에는 서민으로서 숨어서 살았죠. 강태공은 밤만 자시면은 유수 강가에 가서 낚시질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낚시꾼이 강태공을 많이 말해가지고 모임이 태공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강태공은 고기를 잡지는 않아요. 고든 낚수에다가 낚싯밥만 던집니다. 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죽을 지경이죠. 부인이 품팔이 하고
고생고생 해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강태공이 옛날엔 참선법이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마음 공부, 참선 공부 한 거예요. 시대가 오기만을 바라죠. 80까지. 강태공은 160세를 살았거든.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80전에 죽어버렸으면 그런 부귀 영화를 못 보죠. 통일차나 했죠. 달기 영화에 나오죠. 달기라는 그 달기가 바로 강태공 때입니다. 달기 영화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강태공은 궁 80, 달 80이요. 궁에서 80년. 또 나중에 주문왕을 만났죠. 주문왕을 만나가지고 주문왕이 사냥 나가다가 점을 치니까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사자도 아니고 이상한 물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숙가에서 강태공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단박에 모시다가 자기 선생으로 모시고서 국가를 정치를 했었죠. 국사를 서로 논하고 그래가지고 통일천하 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800년 사직을 강태공이가 다 한 거예요. 주문왕 때. 그래서 성은 강씨입니다. 강씨는 다 강태공 후손이에요. 그런데 강태공을 또 별명 여시라도 합니다. 여상이라도 해요. 강태공은 성이 둘이에요. 성 둘인 것이 서로 있죠. 노자도 성이 둘입니다. 노자는 고얀나무 밑에서 낳았다 해서 이시라고도 하고 노시라고도 하고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을 살았어요. 낳고 보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이요. 그래서 노자요. 노시. 그래서 그분도 성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할수록 성도 여러 개요. 복희씨도 성이 여러 개 아니요. 풍씨도 되고 강씨도 되고 복희씨 주역을 창조한 사람. 복희씨라는 분은 주역 8개 64표를 만든 분인데 이분은 성도 두 가지입니다. 풍성도 되고 풍씨 또 강씨도 되고. 그러니까 복희씨가 강씨예요. 사실은 강씨 여기 계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정치를 잘하고 그 달기가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달기는 은나라 말기에 그 걸주라고 하는 폭군 주 부인인데 나중에 통일천하 했죠. 강태공이 그분들이 어찌 서인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천자건 서민이건 다 수신을 잘해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큰 성덕을 천하에 팬다.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지요. 이분이 참 너무 밝지요. 밝은 덕 밝히는 데는 참 왔다구만요. 저와 같이 밝은 불처럼 밝히는 거거든요. 지인 타가 긍 극물 경물 치지와 성의 정심으로 이수 기신하야 다만 저들이 타를 타자 저 타자입니다. 저 타자로 봅니다. 아까 순임금이나 이은이나 부열이나 태공이 그런 사람들이 길겨 경물 치지를 하는 것과 또한 성의정심으로 성의정심을 해가지고 그 밖에 이제 더 나가서 썩 그 몸을 닦아서 소위 개명 명명덕어 개릉 명명덕어 천하이라 전바 다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 것이다 말이에요.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면은 처음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로 이렇게 해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잖아요. 경물이라서는 어제 말했죠. 전물이다. 물건을 굴린다 말이죠. 마음속에 사물,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자체를 제대로 잘 굴리는 것이 바로 경물이라고 했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착한 선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경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 제일 좋습니다. 경우를 잘하면 내나 명덕을 세상에 밝히는 겁니다. 경우라는 것이 그게요.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정치하기로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 공부가 이런 공부라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 해가지고 세세생생에 보살이 되어서 군주로, 군왕으로 모든 그 중생들을 교화하고 감화하려면 높은 지위에 꼭 올라야 되죠. 그냥 평민도 되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지위가 있으면은 쉽게 것이 저 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바로 전물이라고 어제 그랬죠. 전물. 전물이 바로 경물이라요. 그러나 제대로 가려면은 경물은 우리는 잡념으로 가지고 하니까 잡념은 경물이 아닙니다. 잡념은 경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잡념에서 더 이제 전물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념으로 해야 돼요. 일념에서 더 공부가 되면은 무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참으로 맹명덕한 겁니다. 크게 맹명덕한 거예요. 무념이 되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도통합니다. 무념의 단계에 이제 오려면은 잡념은 경물이 아니라요. 바로 1년쯤 돼야 이제 경물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신 통일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온갖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성의정심이 내라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1년이죠. 그래가지고 무념의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무념이라는 것은 모든 잡념을 초월해서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그런 쓸데없는 망상 번뇌를 모조리 깨끗이 다 지쳐버려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경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크게 맹명덕한 것이 돼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일념에서 무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보든지 자기 마음 공부를 하든지 듣는 그 마음을 찾고 돌이켜 듣는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이 뚝 끊어진 그러한 것을 자기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래의 밝은 그 명덕이, 본래 밝은 양지가 거기서 이제 밝아져요. 이 전기불이 아무리 좋아도 불을 켜야 되지, 안 켜면은 밝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불을 켜야 됩니다. 마음에 불을 켜는 것이 바로 경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의 천자 원지에 지 공경과 내지 서인이 개시 타 명덕 중호 소한현지 물이니 대개서 천자로서 말하며 대개서 대개 천자 임금으로서 말하며 천자 임금이 최고죠. 국가의 원수 하늘의 아드님이라고 해서 천자거든요. 하늘의 아드님이 많죠.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고 단군도 하나님 아들이고 천상에 태어나면 다 천자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면 천왕이 못 되어도 천인은 다 천자라고 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면 천인이 되는데 그분들을 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인을 통솔한 사람은 누구냐? 천왕이라 하기도 하고 천주라 하기도 하고 천상이 많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토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범천, 광음천, 뭐 우량경천, 우량광천, 뭐 한없이 있거든요. 천상이 28천, 이 입체적으로. 또 평면적으로 32천. 그렇게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죠. 평으로는 33천이고.
또 수적으로는 28천. 그런데 거기에 태나기만 하면 다 천자요. 임금 되면은 천왕이라 하이도 하고 천주라 하이도 하고. 인간에서는 최고 높은 임금이 되어야 천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천자란 말 못 썼습니다. 제후지, 우리나라 그 조그마한 왕이지, 소국의 왕이지. 그런데 고종 황제 때 비로소 이제 황제란 말을 했지. 그때부터 운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거예요. 비록 고종 황제 때 총독부 산하에서 일본한테 같이 식민지 돼가지고 서름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광무 황제라고 황제란 말 쓰기는 광무 황제 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오천년을 다 봐도. 그리고 학생들이 민중들이 정치를 타도한 것은 4.19 때 그때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벌써 우리나라는요 운이 온 거예요. 운이 왔다고 해서 그냥 가만 두면 안 되거든.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닦아서 명명덕을 해야 정치도 잘할 수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습니까? 완전히 정신문화, 우리의 도덕을 제대로 만천하에 밝히는 그런 공부 뺏기는 그런 그 개발 뺏기는 없어요. 우리가 뭐 과학이나 무슨 인력이나 지하자원이나 기술 개발 해가지고는 다른 선진국을 능가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이런 걸 해야 돼요. 로마 법왕 그 이상가는 우리나라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좋은 운이 왔어요. 전반의 것이 비결에 말했죠. 6대 9월에 해운계라. 지금 엑스포가 대전서 열리죠. 대전이 그 전에 정시왕이 도발하려고 친도왕 닦다가 못하고 추춧돌만 지금 있죠. 이젠자 그때 못했던 것이 이젠자 그것이 뭡니까? 박람회인가 뭔가 이제 해가지고 우울을 지금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통일할 그런 그 기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운은 남서울이 개발될 때 벌써 남한으로 운이 건너온 것이 밖으로 표면화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남한에서는 대전이 또 중심지 아니라요. 제2 수도를 만들려고 그 전에 박정희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럴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도를 개발하는 명덕을 밝히는 그런 것이 아쉬운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라 밝히지 말이죠. 누가 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참 여기에 계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는 다 이윤, 부열이, 강태공이, 뭐 순임금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대개 천자로서 말을 하며 즉 공경과 공과 경이죠. 공은 국무총리 영의정 또는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공입니다. 경은 육판서 지금 12부 장관 13부 장관 15부인가요 지금은 장관급이 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법왕은 그 왕이면 그 밑에는 추기경이라고 하죠. 김수환 추기경도 그 밑에 장관급이죠. 옛날 그 경자를 딴 겁니다. 공작, 후작, 자작, 백작 할 때 모두 그런 대서로 서열입니다. 내지 서인이 다이 저 명덕 가운데 환으로 나타난 바 물건이니 천자 임금이나 공경 대부나 내지 서민이 천하 만민이 다 우리 마음의 명덕 속에서 나타난 물질이다 말이죠. 물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명덕을 잘 밝히면은 천하 다스리고 요리하는 것은 문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온갖 만물이 많이 있더라도 만물이 우리 치아 속에 보여지는 그 속에 들어오지요. 이렇게 천지가 광활하고 허공기가 이렇게 높고 크지만 우리 치아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치아 속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명덕 속에 나타난 거다 그 말이죠. 치고로 자신이 이 물지본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온갖 사물의 근본이 되며 가국과 천하가 유입 물질 말이라. 가정과 국가와 천하는 물질의 여러 가지 사물의 말단이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본이고 또 나무의 치마는 말과 같죠. 이렇게 불교 그런 유대한 도생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일반 학자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국가와 세계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보고 자기 몸은 지극히 작은 미약한 억만분의 일도 못되는 지극히 작은 존재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백년, 천년, 억만년을 그런 관념 가지고 공부를 해봤자 그건 안 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바로 청와대에 통해야지 저 통반장 통해가지고는 일이 잘 안 되거든. 막바로 청와대나 임금을 그냥 오아지를 잡고 가서 흔들어야 잘 통하지. 그저 반장 따위 아무리 해봤자 크게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근본을 제대로 알고서 근본을 통달하면 말단 치마는 다 그대로 돼요. 어디 이제 관공서에 가도 높은 사람 찾아가면 부드럽게 잘 되는데 말단 이제 공무원 그 저 5급공무원이나 4급공무원 그런 저 7급이나 6급들 상대하면 빡빡해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이 서인으로 원지하면 만약에 서민으로서 말을 한다면 즉 관리와 내지 천자가 역계시 타 명덕중어소 환연지 뿌리니 곧 관리와 내지 천자 임금까지도 또한이 저 명덕 가운데서 환으로 나타난 바 물건이니 시고로 여기 자신으로 이 물지 본하고 그러므로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어떤 사물의 근본을 삼고 가국 천하로 유물지 말이라. 가정과 국가와 천하로서 무릎 말을 삼는다. 그러니까 일시 개의 수신으로 유본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